지금부터 서원항공의 면접과 관련된 꿀팁 영상을 시청해 보겠습니다. 서원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의 면접 시 준비물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준비물로는 자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수험표, 신분증은 필수입니다. 신분증이 없다면 자신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중요한 복장입니다. 서원항공은 공정성을 위해 교복 착용을 지향하고 면접복을 착용하고 면접에 임합니다. 먼저 여학생의 복장으로 상의는 화려한 색상보다는 하얀색 블라우스를 권장합니다. 하의는 짧은 미니스커트, 무릎을 가리는 롱스커트, 원피스, 바지, 반바지보다는 무릎 위 10cm 정도 길이의 검은색 치마를 권장합니다. 또한 검정 계열 스타킹보다는 살구색 스타킹을 권장합니다. 다음으로 남학생 복장으로 상의는 흰색 셔츠를 권장하며 스키니진, 7부 반바지, 트레이닝복, 찢어진 바지, 반바지보다는 단정한 정장 차림을 권장합니다. 여학생의 경우 이마와 귀가 보이는 단정한 머리를 하고 헤어망을 이용해 번 모양을 만듭니다. 이때 튀어나오는 잔머리는 스프레이로 깔끔하게 고정해줍니다. 과한 색조 화장을 지양하고 연하게 학생다운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남학생 또한 이마를 가리지 않고 깔끔하게 올린 머리를 권장합니다. 과한 색조 화장을 지양하고 연하게 학생다운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과한 액세서리 착용은 지양합니다. 먼저 면접 전 대기에는 면접 시간 30분 전에 도착 후 출석 체크를 합니다. 대기장 의자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면서 면접 안내 영상을 시청하고 자신의 용모를 단정히 정리합니다. 면접은 5명이 한 조 그룹으로 진행합니다. 면접 입실 전에는 수험표를 달고 이미지 메이킹실 앞에서 조원끼리 인사 연습 후 면접장 앞으로 가 대기합니다. 면접장에 들어가면 워킹 라인을 따라서 1번부터 순서대로 입장합니다. 면접 시에 밝은 미소와 바른 공수 자세로 면접에 임합니다. 면접 볼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자신감 있게 본인의 열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입장할 때는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한 발걸음을 유지하며 입장합니다. 옆 지원자가 답변할 때는 다른 행동을 지양하고 바른 공수 자세를 유지하며 짝다리, 다리떨기 등은 자제해 주셔야 합니다. 다른 행동을 하면 지원자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답변 시에는 성의 있는 답변을 구사합니다. 면접을 모두 치르고 난 뒤 밝은 미소와 함께 1번부터 차례대로 퇴장하고 자신의 짐을 챙겨 귀가하면 됩니다. 재학생이 드리는 첫 번째 꿀팁! 면접 때 자신감 있는 목소리를 위해서는 좋은 발성과 발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발성과 발음이 면접 시에 준비한 답변을 강조하기에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학과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 같은 정보들을 사전에 조사하고 숙지한다면 면접관님께 열정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면접 때 만나요! 두 번째 꿀팁!
자신에게 어울리는 깔끔한 어피어런스와 단정한 복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굴형에 어울리는 가르마를 통해 자신의 매력을 찾고 학생 신분에 맞는 자연스럽고 깔끔한 복장 또한 중요합니다. 면접에 맞는 용모와 복장을 통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꿀팁. 면접장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선배님들께서는 긴장을 많이 풀어주십니다. 교수님께서는 학생 한 명 한 명 놓치시지 않고 아이 컨택과 환한 미소로 면접을 진행해 주시기 때문에 편안한 분위기로 면접에 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희 서원대학교에 면접을 보러 오실 때에 긴장을 덜고 준비한 모든 것들을 보여주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래요. 네, 재학생들의 너무나 유익한 정보들까지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렇게 서원항공의 면접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서원항공의 면접 영상을 잘 숙지하고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네, 지금까지 서원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의 꿀팁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